어머, 이건 사야 돼. 슬프다. 호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라면 굉장히 떡상을 할 거다. 편안한 신발 찾고 있다. 빨리 사는 게 2등이다. 아마 올해 여름이 되면?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오늘은 2020 신발 총 결산. 제가 2020년도에 산 신발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, 제가 2020년도에 산 신발도 있지만 뭐 협찬받고 광고받고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맨 처음에는 2020년도에 제가 갖게 된 그런 신발들만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와, 이거 다 찍으면 거의 영상 1시간 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돈 주고 산 신발들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신발들을 지금 시세가로 따져 보니까 천 몇백만 원인가가 넘더라고요. 작년에 산 제품들만 해서 어마어마한 해가 아니었나. 제가 2019년에 나이키 피스 마이너스 원으로 인해서 나이키 신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나이키 신발들을 좀 많이 구입을 했는데요, 좀 너무 많아서 먼저 나이키가 아닌 제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신발은요, 바로 마르지엘라 타비 슈즈를 구입을 했는데요, 50 얼마인가 주고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 샀을 때도 한번 하울을 했었어요. 보시면 그 발꼬락 부분이, 이거 뭐라 그러지? 돼지? 돼지발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요, 이게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는 신발이긴 해요. 근데 저는 이거 사고 나서 너무너무 잘 신었어요. 제 돈 주고 산 신발 중에서 가장 아마 그때 비싼 신발을 샀을 거예요. 그래서 갤러리아 가서 이렇게 미창 보관까지 해서 왔습니다. 미창 보관 얼마 주고 했더라? 한 6만 원인가 주고 했던 것 같은데? 어머, 미창에 껌이 붙었네. 이 신발은 제가 영상에서 코디할 때도 많이 신고 나왔죠. 그만큼 제가 정말 만족하면서 신고 있는 신발인데요, 무난한 룩에 이 신발 하나만 딱 신어주면 포인트가 되면서도 너무 그렇게 막 튀지가 않아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신기에 정말 좋은 신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느낀 게 있는데, 그게 뭐냐면 이게 사람마다 좀 발꼬락이 생긴 게 다르잖아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신었을 때 발이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안 아프다는 사람도 있는데, 저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오른쪽 발은 안 아픈데 왼쪽 발꼬락이 아파요. 그래서 이거를 신고 좀 막 오래 이렇게 막 걸어 다니진 못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이 신발에 맞는 탑이 전용 양말이 있어서 또 그거를 따로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아주 만족하는 제품입니다. 이미 저는 뭐 가격을 뽕 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자, 그 다음은 짠! 바로 런스타 하이크 제품인데요, 원래는 2019년도에 이 JW 앤더슨하고 같이 콜라보한 제품, 이 흰 색깔을 먼저 구입을 했는데 2020년도에 보급형이 나왔어요. 그래서 빨간색도 사고 또 검정색도 보급형으로 구입을 했습니다. 이 흰색도 지금 두 개가 있고 런스타만 지금 총 네 개가 있는데요, 이걸 이렇게 많이 산 이유가 뭐냐면 진짜 여기저기 정말 신어도 다 괜찮아요. 어떤 룩을 신어도 다 괜찮고,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이게 굽이 좀 높잖아요. 그래서 키높이 효과도 주고, 그리고 이 신발의 포인트는 이 미드솔과 아웃솔 있는 부분, 이 부분이 유니크하면서도 그 컨버스의 그 기본 디자인을 그대로 박아놔서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무난하지도 않으면서도 키높이까지 되는 아주 좋은 혜자템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것도 저는 뽕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원래 2019년도에 JW 앤더슨과 콜라보한 이 오지 제품이 한때 리셀가가 거의 뭐 7-80만원까지 올라갔었어요. 뭐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그때 완전 진짜 열풍이 불었었는데, 보급형이 나오면서 지금 점점 시세가 가라앉았죠. 제가 약간 호갱인 게 그때 이 오지 제품을 한 45만원인가 그 정도 주고 구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,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이 신고 다녔으니까 지금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좀 내려가고 좀 사람들의 관심이 좀 이렇게 잦아졌을 때 만약에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라면 하나쯤은 소장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얼마나 마음에 들면 이거를 깔별로 샀겠어요.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. 자, 그 다음은 바로 나이키 제품으로 넘어갈 건데요, 자, 첫 번째 나이키 제품은 바로 쿠키니입니다. 이거는 제가 어디서 당첨된다, 어디서 당첨됐더라? 기억이 잘 안 나는데, 실은 이거를 제가 한 번도 안 신었어요. 왜냐면 딱히 어디에 신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뭔가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들어서 운동하거나 약간 그럴 때 신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제가 운동을 안 해서 당첨이 돼서 사긴 했지만 한 번도 신지 않았다. 엄청 막 마음에 든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당첨됐으니까 소장한다 그런 신발이라서 제가 한 번도 신지를 않아서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. 자, 그 다음 다음은 짠! 나이키 줌웨어 제품인데요, 이거는 제가 샀을 때 그때 공홈에서 무슨 신발 발매를 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사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결국에 못 사고 아 너무 슬프다 하면서 이제 홈페이지를 보다가
이 신발 예쁜데?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. 사카이랑 좀 비슷한 맛의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옛날에 한번 리뷰를 했었었죠. 그리고 이거를 제가 신었을 때 와 진짜 너무 편해요. 가볍고 편하고 쿠셔닝이 좋아서 운동할 때 많이 걸어 다닐 때 신으면 되게 좋은 신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 신발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거는 여름에 신기에 아주 적합한 제품이다. 간지를 놓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신발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은요. 조던 원로 유니버시티 블루인데요.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갖게 된 조던 신발이에요. 와디님이 선물을 해주셨는데요. 와디의 신발장이라고 스니커 유튜버신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가서 구경해보세요.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. 이거 처음에 와디님이 저한테 선물해주셨을 때 가격이 20만원대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와디님이 이 조던 로우가 앞으로 굉장히 떡상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근데 정말로 지금 시세를 보니까 한 40만원 중반대까지 올라갔더라고요. 저는 이 조던 로우가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 보면요 에어윙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컬러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저는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신고 있는 제품입니다. 저의 첫 조던을 선물해주신 와디님에게 또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다음 신발 짠! 조던 원 스모크 그레이 하이 제품입니다. 이 신발은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인스타를 보니까 그때 조던 서울인가 거기서 딱 발매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 이건 사야 돼 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냥 택시 타고 조던 서울에 가서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.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발이에요. 근데 저는 신다 보니까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빨간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미드 제품하고 로우 제품을 또 하나 구입을 하고 싶어요.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. 그리고 작년에 이 스모크 그레이 신발이 굉장히 떡상을 했었잖아요. 왜냐하면 디올 조던이 발매를 하면서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맛이다 라고 해서 떡상을 했었는데 디올 조던하고 비교를 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 신발을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 그레이 컬러가 흰색, 검정색 여러 가지 컬러에 다 잘 어울려서 무난하게 데일리로 신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. 가격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라서 입문하실 때 이걸로 입문을 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 다음은요. 짠! 바로 조던 원 하이 럭키 그린인데요. 이거는 제가 타임스퀘어 나이키에서 당첨이 돼서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. 이 초록색이 은근히 좀 매치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은 한 번도 신지 않았는데 이 신발의 특징은요. 스우시는 에나멜 가죽,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쭈구리 가죽, 그리고 미드솔은 약간 누리끼리한 컬러의 미드솔이 되어 있고요. 컬러가 좀 튀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신발 자체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쁜 신발이 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직까지는 매치할 때를 잘 못 찾아서 근데 아마 올해 여름이 되면 매치할 곳을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, 여름 되면 정말 뽕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자, 그럼 그 다음은요. 짠! 요거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조던 원 하이 시카고 제품입니다. 제 돈 주고 맨 처음으로 산 조던 제품인데요. 처음에 조던 신발 아 뭔가 사고 싶은데 뭘 사지 뭘 사지 고민을 했어요. 좀 저렴한 제품으로 갈까 아니면 좀 끝판왕의 신발을 살까 하다가 하나를 갖고 있어도 끝판왕의 신발을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 처음으로 제가 구입을 한 조던 제품입니다. 컬러웨이가 화이트, 레드, 블랙이 섞여서 이게 정말 이렇게 조화로울 수가 없어요. 여러분 왜 시카고 시카고 하는지 신어보니까 정말 알겠더라고요. 신고 나가면 저의 막 어깨뽕이 막 이렇게 수직 상승해갖고 아 나 시카고 신은 여자야 이런 뭔가 뿌듯한, 사길 잘한 것 같은 그런 신발이고요.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좀 무서워서 막 아무 때나 신지는 못해요. 왜냐면 제가 너무 아끼는 제품이거든요. 이 제품도 제가 샀을 때 한 80 얼마 주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가격이 더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조던은 빨리 사는 게 2등이다. 자, 그 다음은요. 짜잔! 바로 덩크로우 유니버시티 레드인데요.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 랩플 신청을 해서 홍대 스니커즈에서 당첨이 된 제품. 품입니다. 이게 얼마였더라? 10 얼마인가? 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세가 거의 한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로 육박하고 있는 홍대 스니커즈 사랑해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.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당첨이 안 됐어요. 작년 여름 이후로 막 도전을 했는데 이 이후로 한 번도 주시질 않으시더라고요. 하지만 제 마음 아시죠?
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코디할 때 몇 번 신었던 적이 있는데요. 깔맞춤을 하거나 신발에 포인트를 주거나 할 때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. 자, 그 다음은요. 나이키 덩크 하이 베이지 앤 블루 제품인데요. 이것도 제가 어디서 당첨이 됐는데 어디서 당첨이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. 카시나였나? 웍스아웃이었나?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당첨이 돼서 이거 정가로 구입을 했고요. 저의 첫 덩크 하이 제품입니다. 하나밖에 없는 저의 덩크 하이 제품이고 노란색이랑 남색이랑 이렇게 섞여져 있잖아요. 또 남노 말해 뭐 하겠습니까? 명불 허전이죠. 어디 룩에나 다 잘 어울리는 뭔가 포인트로 딱 신기 좋은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 짠! 오프화이트 덩크 파인그린 제품인데요. 이거는 제가 전에 리뷰도 한번 했었었죠. 그때 제가 산 게 한 110 얼마 주고 구입을 했는데 솔직히 좀 호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아마 그때 댓글에도 호갱이다 호갱 이렇게 말하시는 댓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시세를 보니까 150만원입니다 여러분. 잘 사지 않았나? 만족하면서 이것도 아주 잘 신고 있어요. 저는 그 오프화이트 덩크 콜라보한 그 컬러 세 가지 중에서 파인그린 컬러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파인그린 색상을 골랐고요. 파인그린 색상이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것도 살 때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. 아, 세 가지 색상 중에서 뭐 살까 하다가 내 눈에 가장 예뻐 보이는 거 그걸 사야겠다. 하지만 그게 가장 비쌌고 하지만 이왕 사는 거 비싼 걸로 사야겠다 해서 샀는데 아주 아주 만족스럽다. 한번 지를 때 그냥 확실하게 지르는 게 아주 좋지 않나? 근데 제가 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차 밑에서 발에서 뭔가 막 거슬럭거슬럭 거리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뭔가 떨어졌나? 그래서 막 찾는데 아무것도 없고 또 이렇게 발을 또 갖다 대면 막 거슬럭거리고 또 보면 아무것도 없고 알고 보니까 이 타이가 계속 거슬럭거렸던 그런 아주 재미없는 사연을 말씀을 드렸고요. 이 신발은 정말 편해요. 가죽도 너무 편하고 사이즈도 제가 반업을 했더니 너무너무 편해요. 아, 근데 이게 끈이 좀 많잖아요 여러분. 제가 잘 못 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끈이 좀 잘 풀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이 끈이 안 풀리게 잘 묶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 옥덩이는 향후에 좀 시간이 지나면 전설의 신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. 이거는 제가 정말 아껴서 신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렇게 제가 2020년도에 구입을 한 스니커들을 보여드렸는데요. 제가 2020년도에 이렇게 비싼 제품들만 구입을 했느냐? No, no, 아니죠. 만원대 제품들, 보세 제품들도 구입을 했거든요. 그래서 여기까지 딱 설명을 드리고 그것도 갖고 와서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또 투머치 토커잖아요.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그거는 다음 편에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보세 제품, 구두 제품, 부츠 막 이런 것들 싹 한번 모아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